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조소니아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짜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튜브 자체로 여기다가 쏟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병에다가 옮겨놓고 이렇게 항상 시연을 했잖아요. 이 병에 옮길 때두 가지 타입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여기 도료를 이쪽에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희석제를 붓고 쓸 때마다 희석제를 넣어서 혼합해서 쓰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바이오 에어처럼 그냥 희석된, 그러니까 이 안에 모두 희석을 해놓고 여기다 부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스타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소냐 같은 경우는 그냥 붓도색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희석을 다 해놓지는 않습니다. 에어브러쉬용으로 아예 희석을 해놓고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희석 비율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편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한 도료의 한 절반 정도를 부어서 쓰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느낌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 에어브러쉬 전용 도료를 만드시려면 정확한 희석 비율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정확한 희석 비율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에어브러쉬 사용하실 때뭐 아시면 좋은 내용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컵에서 희석을 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에어브러쉬 구조인데요. 도료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노즐로 나가게 되는데, 도료를 먼저 부으면 도료가 이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붓으로 섞을 때이 안쪽에 있는 것을 섞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희석제를 먼저 붑니다. 그럼 희석제가 여기에 채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료를 붓고, 이제 믹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한두 방 정도를 미리 싸주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덜 섞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색을 시작하기 전에 두세 방 정도를 그냥 허공에 발사하시라는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료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차지만 이런 물감은 이게 액체가 아니고 덩어리지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희석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녹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먼저 희석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석 비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에어브러쉬 컵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밑으로 해서 신너가 이렇게 올라오면 물감을 짜면 이 신너처럼 이렇게 곱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감은 이렇게 덩어리지죠. 이렇게 덩어리. 이 덩어리지기 때문에 사실 양측정이 거의 그 양적인 느낌을 잘잴 수가 없어요. 이게 덩어리지기 때문에. 이 부어지면서 이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재게 되거든요. 제가 50% 재라는 얘기는 실제 사실 50%는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50%처럼 하시라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컵에다가 이게 컵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다가 이 물감을 이렇게 부으면 이게 마치 액체처럼 이렇게 싹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물감이 이렇게 덩어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신나를 부으면 이 옆부터 이렇게 차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절반만 차도 얘를 다 퍼트려서 액체처럼 만들면 양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한50% 분다는 의미는 실제 양을 거의 1대1로 맞춘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할 때는 한50% 정도 부라는 얘기는 거의 1대1처럼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정확하게는 이거를 서로 양쪽으로 펼쳐놨을 때는 거의 1대1처럼 섞어야 됩니다. 조소니아 도료의 경우요. 그래서 제가 지난 다른 영상들 보면 그냥 저울로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말로 하는 표현하고 실제와는 좀 괴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섞을 때 하는 말이고요. 동영상 1, 2편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감으로 느낌적으로 섞으실 때 이렇게 섞으시라는 얘기고요. 이 다음에 진행된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한 양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료를 섞을 때 무게비로 섞는 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게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수점이 표현되는 미니 저울입니다.
종이컵 달아보시면 종이컵 무게는 1.5g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종이컵 무게를 뺐습니다. 그리고 도료를 도료를 3.2g을 부었습니다. 3.2g. 그리고 지난번에 제작했던 물세제, 희석제 이거를 6g까지 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무게비를 1:1로 섞었네요. 이게 색깔이 화이트라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이거 혼합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작은 공병 용기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에어브러쉬용 도료가 완성되었죠. 자, 라벨지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이 라벨지는 제가 여기 설명글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쓰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원래 여기는 컬러를 적는, 이게 만약에 붉은색이나 뭐 파란색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색을 붓질로 칠해주시면 이제 색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이제 화이트 색상이니까 따로 색을 칠하진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웜 화이트. 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도 적죠. 뭐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어브러쉬용 도료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뿌려보죠. 여기 이런 정크 파츠에다가 한번 칠해볼게요. 살살. 실 작업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를 이제 뿌리고 하시면 더 퀄리티 있는 도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이제 생프라에다가 뿌려보시는 분들이 많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막 떡지는 상황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 이런 수송도료는 기름에 아주 취약합니다. 만약에 이제 플라스틱이 그 사출이 되면 이형제가 겉에 발라질 수가 있는데 그 이형제 성분이 수송도료한테는 주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테스트 하시다가 이런 부분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생프라에 뿌리는 거는 그냥 시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이제 프라이머를 칠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프라이머는 같이 사용해 주시고요. 네, 제가 요 도료를 만들 때 무게비로 1:1을 섞어서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1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희석하실 수도 있고 덜 희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도료를 보시면 여기 반원, 이 동그란 원의 반만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도료는 이렇게 다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표시가 도료의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칠해져 있으면 불투명하다, 반 정도 투명하다는 얘기고, 요게 하나도 안 칠해져 있는 그냥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투명한 도료입니다. 그래서 색상에 따라서 희석비가 약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으로 쓰시고, 만약에 이제 칠하시다가 조금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희석제를 조금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어브러쉬 하시다가 좀 많이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뭐 그러면 도료를 더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희석제를 살짝만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 1:1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붓도색도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 희석제랑 미리 섞어 놓지 않고 그냥 여기다 옮겨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75mm 도료의 경우는 요 입구 크기가 작아서 붓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스타일의 좀 더 큰 용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이런 20mm짜리, 제가 이 20mm짜리 없어가지고 화방에 가서 사왔습니다. 제가 실은 지금은 조소냐 도료를 거의 쓰고 있지 않아서 옛날에 다 쓰고 이제 도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 영상을 위해서 화방에 가서 사왔습니다. 아마 산 김에 앞으로 더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mm짜리들은 요 앞에 입구가 작기 때문에 따르기가 쉽습니다. 조소냐 도료는 이제 묽은 편이라서 이렇게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면 잘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75ml 도료는 이렇게 조금 큰 병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75ml 대용량의 도료는 이렇게 시약병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20ml짜리들하고 75ml짜리들하고 차이를 보시면 이 불투명 도료의 표시와 반투명 도료들의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런 20ml짜리들에는 표시가 없어서 컬러 차트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색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지금처럼 칙칙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나고 칙칙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불규칙한 소리가 나면은 보통은 물론 이제 거의 다 사용됐을 때는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데 도료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 거는 희석이 약간 덜 됐다는 소리니까 그럴 때는 희석제를 살짝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경쾌한 소리가 나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내용 좀 더해서 이렇게 조소냐 편은 세 편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선 영상을 안 보시고 이 영상부터 보셨다면은 이게 세 편으로 나눠진 영상이니까 앞에 영상도 쭉 보시고 이것까지 보시면은 아마 조소냐 아크릴 에어브러쉬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